예, 지금 뭐 인천 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CCTV 보여드릴까요? 보자. 와, 오늘 뭐 그냥 전국에 비 오는 듯? 아, 전국은 아니고 강수로 보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전국에 내린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은. 저희 집 부근에는 비가 뭐 이렇게 안 오네요, 막 크게. 밖에 사람 조깅하고 있네. 여기 청라 호수공원. 아, 이게 또 저 신호 위반하네. 저 여기 비 안 오네요. 예, 도로 말라 있어. 오늘 방송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 바이크 타고 나갔을 듯. 오픈톡에서 애들 불러내갖고 좀 탔을 듯.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네. 여기 뭐 신도시 쪽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예. 또 신호 위반하네. 또. 참, 문제다, 진짜. 어? 또 신호 위반하네. 과학이냐? 아, 진짜로? 그 말도 맞아. 새벽에 눈치껏 하는 게 또 그 말도 맞아. 차한대도 없네. 이 시간이 근데 진짜 딱 라이딩하기 좋은 시간이긴 하다. 차가 한대도 없잖아.
자, 12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오늘은 이제 저 드디어 의자 스폰서를 받아왔고요. 네. 클라우드 체어에서 제공하는 50만원 상당의 의자 세트를 드립니다. 제가 앉아있는 것보다 좀 더 상위 모델이에요. 얼마 전에 카페에 그 샀다고 인증한 애가 있었는데, 좀만 늦게 사지. 좀 늦게 사고 의자에다 투자할 돈을 갖다가 약간 쇼츠 같은 거 좀 분석해가지고 어떤 영상 보고 웃을지 분석해놓은 다음에 한 10개 정도 영상 10개 정도 딱 준비해가지고 한 2만원어치 해가지고 뺑뺑이 돌려갖고 싹 되면은 좋겠죠. 오늘 상품을 한 20개 정도 걸 거고, 뭐 10명까지 뽑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20번까지 되면은 20번, 예, 다 웃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내가 뭐 웃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코옥 같은 경우는 저 의자도 걸리고 했으니까 되도록 좀 많이 웃어서 오늘 의자 상금이 100%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시작하기 전에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상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12시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 금방 오죠. 예.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먹방이요, 오늘? 먹방 배야 별로 안 고픈데. 예. 방송하다 배고프면은 하겠지만은 4시까지 하는 거라서 오늘은 이제 12시부터 그냥 계속 컨텐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 먹방 해도 뭐 풀 영상에 제일 조회수 안 나오는 게 먹방이더라고. 오리백숙 영상이 왜요? 그거 레전드인데 다른 의미로. 300달이 레전드 영상인데. 근데 또 풀 영상에 올리니까 또 많이 봐주더라. 그 영상이 맨 마지막에 올라온 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9세 걸고 그냥 제가 방송 키면 가장 시청자 수 안 나오는 시간대에 켰거든요.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차 안에서 이동 방송하고 있었는데 푸딩님 갑자기 3만 개 싸가지고 기분 개 좋아졌었죠 그때. 그리고 도착해갖고 먹방 이제
하고 있는데 랄프 갈군다고 랄프 그만 갈고라고 씨볼 새끼 하면서 파워래프트 형님이 천 몇백 갠가 싸주시고 다 기억합니다. 자꾸 랄프 갈군다 그래가지고 원래 저 형님 욕 안 하시는데 그날 진짜 꼴보기 싫었나봐. 쌍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풍 쏘면서 욕하면은 욕 먹어도 기분 좋아. 아 너무 갈궜다고? 나는 못 느꼈어. 내가 그렇게 갈궜는지. 난 불량사 댓글에도 있긴 하더라고. 좀 너무 혐차오른다고. 인상 쓰고 막 랄프한테 지랄하는 모습이 너무 혐차오른다고. 삼식삼촌 안 봤는데 그때 4화인가 4화까지 보다가 중도하차하고 그 후로 쳐다도 안 봤음. 약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이제 그 저 삼식이 삼촌 그 배우진들 나와가지고 홍보했는데 그거는 봤지만 도저히 그걸 봐도 삼식이 삼촌까지는 안 가지더라고. 엔딩이 재밌다고 마지막쯤에 딱 될 때쯤에 그때쯤부터 엄청 재밌다고 막 변요한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보게 되더라고. 그때까지 참고 보고 싶지가 않아. 완결 났죠 지금 삼식이 삼촌. 안 볼래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그 이동진 파이아키아인가? 그 이동진님 채널 있어. 영화 추천해주는 그 BTV랑 해가지고 그 채널에서 이제 뭐 이동식이 뽑은 공포영화 뭐 베스트 5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다 봤던 거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봤었는데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다시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그 영화. 엄청 잔인하고 그게 막 정서적으로도 엄청 잔인한 영화였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정도였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못 보겠더라고. 이제 뭔가 좀 잔인하고 그런 거 못 보겠어. 엄청 고어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후 세계를 궁금해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 사후 세계를 굉장히 좀 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비밀 단체 같은 게 있는데 그 비밀 단체가 이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시켜 가지고 정말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사람이 갑자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번뇌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어떤 단계에 이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고문도 소용이 없는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무의 세계로 가버려. 정신을 잃은 거지. 정서적으로도 엄청 망가지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망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후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그 단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이제 중반 때부터 해갖고 엄청난 그 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영화를 막 그렇게 프랑스 영화라서 막 그렇게 막 띄엄띄엄 봤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동진 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다시 보기로 이제 좀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들 좀 스킵스킵 하면서 좀 넘기면서 봤는데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의 지경으로 갔을 때 그 단체 대표 여자가 딱 와가지고 사후세계를 봤나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럼 얘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데, 듣고 나서 어떤 충격을 먹고, 그러고 나서 모임을 이제 비상 소집을 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 그 모임의 대표, 여자의, 부하 직원이 있어. 비서 같은, 남자 비서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이신답니다. 사람들 다 이제 모여있을 때, 자, 사후세계에 대해서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확실하게 있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세계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곧 알려드릴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들. 하고 나서 이제 똑똑똑, 예, 다 모이셨답니다. 예, 이제 연설하러 가시죠. 했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화장을 막 지우고 있어요, 여자가. 중년 여자거든. 또 할머니 같은 여잔데, 되게 표독스럽게 생겼어. 그래서 막 화장을 막 지우고 있어. 안 나오시나요? 예, 사람 다 모여있답니다. 저기 말이지, 예? 사람들이 여전히 사후세계를 궁금해하나? 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빨리 와서 이제 연설하시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럼 계속 궁금해하라고 하게 하면서 자기 입에다가 권총으로 빵 쏘고, 그러고 이제 그 여자가 그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죽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엔딩으로 끝나. 그 귓속말로 들었던 그 사후세계가 있는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묘사를 딱 이제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그거 듣고 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거기서 이제 영화가 이제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으로 끝나는 거라서 약간 흥미롭지? 흥미로운데 너무 잔인해, 그 과정이. 안 보는 걸 추천할게. 아니, 나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보지 않는 걸 추천할게. 아, 너무 막 비이상하고 기분이 좀 더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보지 마. 근데 사람이 또 보지 말라고 하면은 또 보고 싶은 자꾸 그 마음이 생겨. 그래도 보고 싶다면은 뭐 보시는데. 아,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뭔가 이제 좀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고어한 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호스텔이니 뭐니 이런 영화 재밌게 봤는데. 돌풍이나 보세요, 돌풍. 돌풍 재밌더라고요. 10화까지 그냥 바로 계속 이어서 봤어. 게임하면서. 아, 디즈니 이번에 신작 OTT 그 비랑 김하늘 나오는 거 안 볼게요. 예, 정지훈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밑거베야. 정지훈 나왔던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그냥 딱 그 정도 선에서. 나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유일하게 안 본 작품이 외계인이지만 뭐였지? 사이보그지만 행복해? 괜찮아. 유일하게 안 본 작품. 못 보겠더라고. 풀하우스랑 상두의 학교 가자. 워킹 우승작 넷플 더 인플루언서 방영 확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뭐 나오면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지. 뭐 그거 갖다 내가 뭘 뭐 열받고 붕괴할 만한 그럴 건 아니죠, 저는. 예. 그런 유튜버
인방인,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데블스 플랜 재밌게 봤는데, 약간 예전에 이제 더 지니어스 게임 그리고 소사이어티 시티, 소사이어티 그거랑 방탈출은 너무 유치해갖고 안 봤고, 그런 류 좋아해. 서바이벌 류 저도 좋아하는데, 데블스 플랜 재밌더라고 나는. 아, 피지컬백 시즌 1, 2 다 봤어요. 아까 그 사후세계 얘기해줬던 그 영화요?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그건데, 프랑스 작품이 있고, 프랑스 작품, 그게 이제 원작이고, 2016년에 나온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이 있는데, 그 완전 똥망이니까, 원작, 예. 2000년대에 나왔던, 2007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보지 말라는데도 굳이 찾아서 보겠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싶다라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예. 전두엽 튀겨져요, 그거 보면은. 아, 약간 거의 뭐 진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징그럽고 잔인하고 뭐 점프스케어 난발하는 그런 영화들은 후유증이 없어. 영화 볼 때 그냥 아우 좀 징그럽다, 아우 막 이러는데, 아,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저도 보고 나서 괜히 이동진 아저씨 영상 괜히 그냥 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괜히 봤다가 아우 또 봤는데 더러워 영화가. 퍼니게임이 아니라 퍼즈 아니야? 더 퍼즈?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서로 살인을 해도 합법인 날? 더 퍼지데이인가? 지금 보면 개유치한 빙신 같은 설정. 하이제킹, 핸섬 가이즈 전부 다 지금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잖아요. 딱 거르고 싶은 거. 탈주가 보고 싶었는데 탈주가 그렇게 막 기대하고 볼 작품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어요. 청라에 리클라이너 영화관 생겼다고. 근데 리클라이너에서 누워서 보면 영화가 좀 다른가요? 저는 화면이 찍어갖고 전 별로던데. 내가 영화관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화면이 넓은 거.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화면이 일단 무조건 넓어야 돼. 그래서 수용 인원이 180석 이상 되는 영화관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1관, 2관, 3관, 4관 중에서도 어떤 관은 굉장히 스크린이 적어요. 그런 거 좀 잘 걸러야 돼요. 예,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조조로 영화 보려고 딱 이제 영화관 갔는데 이제 화면이 너무 적어. 그러면은 좀 짜치죠. 예. 리클라이너 영화관이랑 화면 크기랑 뭔 상관이지. 리클라이너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화면이 되게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잖아요. 50석, 60석인데 그 화면 크기가 적어요. 예. 그래서 리클라이너가 편하고 좀 편할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한데, 체감상 적진 않던데. 뭐 그만큼 이제 영화 스크린이 좁아지는 만큼 그 적절한 어떤 각도와 배치를 잘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리클라이너 앉아 누워가지고 화면이 좁은 스크린으로 보느니 넓은 스크린을 택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올해 또 저 제임스 카메론 그 저 아바타 3 나온다던데요. 아바타 2가 재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는 가장 단연 원탑이었던 것 같아. 아바타 3 진짜 재밌었는데. 아바타 2
내년 12월에 나온다는데? 작년에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아, 내년에 나와? 내년 12월.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아, 괜히 용아백 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아바타 2 보고 와가지고 방송에서 엄청난 간증을 해줘. 한 시간가량 떠들었어. 왜 용아맥 하는지, 아바타를 보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엄청난 그 간증을 했죠. 그래도 그럴만한 게 이제 그 안경, 3D 안경 쓰고 저 용아맥에서 보니까 와, 진짜 입체감, 생동감, 그리고 내가 그곳에 마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엄청 강렬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3D 안경 쓸 때는 안경 말고 저 렌즈를 끼고 가야겠더라고. 아바타는 내년에 개봉하겠지만 그때 개봉하면 전 보러 갈 거예요. 용암액으로. 몰랐어. 용암액을 처음 겪다 보니까 굳이 렌즈를 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용암에나 들어가시고요. 아, 저 좋네요. 예. 라임 괜찮네요. 예, 개추 드릴게요.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저 코 어떻게 좀 다들 뭐 진짜 의자 이번에 상금 걸렸는데 제가 공지를 두 번이나 드렸는데 어떻게 좀 뭐 정말로 의자가 필요하실까? 여러분들? 좋긴 좋아요. 정말 이 의자가 저도 허먼밀러 원래 살라 그랬어요. 한 200만원 딱 들여갖고 그냥 허먼밀러 하나 딱 사고 그냥 이걸로 죽을 때까지 써야겠다. 그 생각 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의자가 협찬이 들어왔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이 의자 저 의자 다 앉아보고 하다가 여기 이제 클라우드 체어에 딱 앉았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오래 앉아있으면 백이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허먼밀러 필요 없겠는데? 나 지금 너무 편한데? 그래서 허먼밀러 안 샀어요. 네, 많이 쓰죠.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용암액이 용산 아이폰 맥스인가요? 참 재밌다. 재미죠. 참 재밌고 뭐라 할까? 야, 정말 꿀잼이네요. 예. 오늘 재밌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 예.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저, 뭐야, 코웃 하기 전에 많이 웃고 시작하네요. 이 얼빠진 새끼들은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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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우치. 이렇게요. 잘하죠. 뉴진스 한이 푸른 산호초 이거 노래 좋더라. 에. 일본에서 지금 뭐 좀 약간 유행 탔다던데. 노래 좋더라. 미니진이나 다른 건 몰라도 참 그 저길 잘해. 마케팅을 참 잘해. 좋은 곡도 주고 진짜 아끼나 봐 뉴진스를.
그리고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이수 콘서트에서 뭔가 팬들이랑 되게 이야기 많이 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게 있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누가 내 이야기를 꺼냈대. 근데 이제 이수님이 아 노래하는 코트님 알고 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신기했음. 저 노래 잘한대요. 예, 신기해. 유명한 사람이 날 아는 게 너무 신기해. 아니 나를 안다는 게 신기하다 이거지. 왜 이렇게 부정을 해 이 양반들은?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감투야? 어? 어.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에. 자주 볼게. 어, 고맙습니다. 루주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500개로 통큰 팬가입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루주님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주 오겠다는 거는 내가 일자리를 잃어야 돼.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해야 자주 올 수 있어. 잘렸나? 230만 유튜버도 어제 형 샤라우 됐음. 나의 꿈은 코트라고? 230만 유튜버 누구? 빵빵이. 빵빵이 누구야? 빵빵이 일상. 옥지 빵빵 아시잖아요. 빵빵이 일상? 그 저기 말하는 거 아니야? 옥지양 빵빵아 그거는 진짜? 여기 있어요. 이거 링크, 뭐야? 빵빵아 옥지양 그거 봤어. 3분 24초 보셨대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여기 감자지. 3분 24? 네. 빵빵아 나의 꿈 옥지. 옥지가 뭐 옆에 그 흰색깔 메모지 보세요. 이름은 남영이. 나의 꿈 코트. 같이 제작하는 사람들끼리 별명 같은 건가 보다. 어, 그지. 그 중에 한 명이 남영이라는 사람이 코트 닮아가지고 너 코트 닮았다 해가지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나 보다. 어. 컨텐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5분 남았고요. 오늘 저 코드 하고 오쇼 하고 좀 시간 나오면은 미스테리나 공겜이나 아니면은 그냥 또 영도로 계속 이어나가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딱 4시까지 하겠습니다. 4시에 여러분들 유로 경기가 있어요. 프랑스 경기가 있어갖고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입중계를 왜 해 내가? 그 에너지 낭비야. 그리즈만이 졸라 못하던데? 그리즈만 리마니가 좀 폼이 많이 죽은 것 같아. 그리즈만 왜 그럴까? 덴벨레는 잘하던데. 그리즈만은 왜 이렇게 못해졌을까?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좀 중원에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공 좀 뿌려주고 토니 크로스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폼이 확 떨어진 것 같아. 옛날 그리즈만 잘했는데. 오늘 스페인 이긴다고? 스페인 이기건 프랑스가 이기건 내 할 바 아니고 잉글랜드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하는 경기가 4강인 거지, 4강. 아, 나는 주닝 벨리엄, 벨링엄? 주드 벨링엄? 글마가 너무 좋더라. 어린데, 뭔가 좀 애가 과묵하고, 욕심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벨링엄이 좀 보기 좋더라. 생긴 것도 좀 간지나게 생겼어. 벨링엄 좋아해. 이번에 그 바이시클 킥 날린 거 딱 보고 나서 와, 전마 팬 해야겠다. 오늘 우리 카페에서 봤었나? 축구 선수 옆모습 보는 거 있었는데 개 웃겼는데. 비니시우스 진짜 족같이 생겼더라. 와, 진짜 보고 깜짝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아니 진짜로. 차기 축신 라인업인데 솔직히 메시랑 호날두 때에 비해서 와꾸가 좀 많이 좀 너프 먹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축구 선수면 축구 실력으로 뭔가 주목받아야지. 그리고 좀 뭔가 못생겨도 호감형으로 못생긴 얼굴이 있고 징그럽게 못생긴 얼굴들이 있어. 호감형으로 못생긴 얼굴 그리고 나중에 뭔가 주입식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가는 못생김들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정이 가는 못생긴 얼굴은 저기야 홀란드? 아니 홀란드 좀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러잖아. 와 근데 비니시우스는 진짜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될 정도야. 오늘 이 자료를 카페에서 보고 깔깔거렸어. 몇 년 새 발롱도르 후보들의 옆모습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는 키가 작고 그렇지만 간지가 나. 뭔가 그 수염 기르고 나서 뭔가 좀 중후해졌다 그래야 되나? 멋있어. 호날두는 뭐 애초에 생긴 거 자체가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홀란드 근데 진짜 생긴 건 독일 사람처럼 생겼거든. 홀란드가. 그 내가 좋아하는 주드 벨링엄. 그리고 은바페. 은바페 좀 그래 귀엽죠? 잘생긴 건 아닌데 귀엽게 생겼어. 귀여워. 주드 벨링엄은 좀 간지나. 몸도 좀 멋있더라. 키도 크고 비율도 멋있고. 주드 벨링엄이 약간 학연인가? 그렇게 학연도 아닌 것 같아. 원래 이제 남자 어깨가 진짜 중요하잖아. 학연이긴 하다. 원래 근데 축구 선수들 학연이 많아. 상견이 있고 학연이 있고 그래. 상견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약간 좀 그 저 누구냐? 줄리엔강 같은 그런 몸이 약간 상견이고 약간 옆으로 쭉 떨어지는 게 학연이야. 근데 주드 벨링엄은 야. 생긴 게 좀 간지나게 잘생겼어, 그지? 주드 벨링은 꽃을 못 봐서 모르겠다. 아무튼.
홀란드, 뭐 주드 벨링엄, 이 은바페 이렇게 3대장이잖아. 차기 축신.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있어. 비니시우스. 와, 씨발 미쳤다니까. 아니 나 무슨 저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 지리긴 해. 외모도 지리고 실력도 지려. 그러니까 진짜 본업을 너무 잘하면은 그게 호감이 되잖아. 또 그 정종철 개그맨님이나 정종철 아저씨나 오지연 아저씨처럼 호감이 되잖아. 근데 와, 이 새끼는 진짜 뭔가 호감으로 되기가 힘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골 넣고 웃으면서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약간 조금 채널 돌릴 뻔. 그 와꾸가 너무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진짜 존나 못생겼어 진짜로. 축구선수한테 잘생기고 못생기고 뭔 상관이겠냐마는. 또 그런 게 있잖아.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외모가 또 괜찮으면 좋으면은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새끼는 진짜 내가 봤던 모든 축구 선수 중에 제일 못생긴 것 같아. 올리버 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잽도 못 안 될 것 같은 느낌. 예전에 막 못생긴 저 축구 선수 월드컵하고 막 그랬잖아. 그 리서치. 진유는 호감형이야. 계속 보다 보면은 진유는 호감형이지. 근데 비니시우스는 와, 이 새끼는 그냥 진짜 불쾌하게 생겼어. 리얼로다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 워낙 못생겨갖고 내가 같이 뛰었던 모든 선수 중에 비니시우스가 제일 못생겼다고. 그 드립 쳤던 애가 있었는데 비니시우스 존나 못생겼다고 하면서. 아 맞아, 네이마르가 그랬어. 네이마르가 내가 봤던 내가 공 찼던 애들 중에 네가 제일 못생겼다고, 이 새끼 존나 못생겼다고 하면서 거친 그 비하를 했어. 외모 비하를. 아 몰라, 성격이 개참한 이건 먹언. 은바페 검증 안 됐다고? 그 검증 안 됐다고 하는 건 추갈못들. 은바페 속도랑 스킬을 못 따라오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알 가고 나서 어떻게 뛰는지 봐봐. 날라다닐걸 진짜. 저번 월드컵 때는 그럴만한 게 그리즈만도 폼이 좋았고 다른 선수들도 폼이 다 좋았을 때였어. 지금 유로에서 필드골 막 못 넣고 막 이러고 막 쩔쩔매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깎아내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은바페한테 못 맞춰주고 있는 거야. 레알 가봐. 뒤질걸 진짜.
그다음에 주드 벨링엄 있는 아니 나는 아무튼 그 주드 벨링엄 이번에 골 보고 나서 완전 팬 됐기 때문에 뭔가 서사가 마음에 들어. 어. 날렸던 그 선대 그 선배들이 자꾸 막 까고 그랬는데 어. 골 넣고 SNS에다가 딱 반박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멋있더라고. 아 유니폼 구매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축구 팬은 아니라서.